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로템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6435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7일 12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4.8%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로템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크게 이제 철도산업,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소산업이 되겠죠. 주력 산업은 이제 철도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위 산업부터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수소 산업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가 되겠고요. 최근에 뭐 철도 부분의 지분 매각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가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6월 달에 좀 발표가 될 수 있는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수혜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이제 철도를 어떻게 깔아가겠다라는 하나의 계획 발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철도 노선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 신설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달에 이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먼저 주가에 선반영될 수 있는 요지 항상 좀 기억해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인 하락 흐름들을 보였어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좀 급등 나왔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철도 관련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는 또 남북 경협주로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에 급등을 좀 보였었던 부분인데 이후로는 뭐 줄곧 내리막의 흐름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배열에 있던 흐름을 정배열로 배열 전환 시켜 놓고 나서는 점진적으로 계단식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한번 크게 주고 옆으로 한동안 횡보하다가 또 방향성을 주고 또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또 방향성을 또 주는 이런 이제 계단식 상승의 표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나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성 자체는 이런 상방 흐름들을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단계 높여가면서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좀 관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좀 철도 부분에 적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개선되고 실적도 다시 좀 정상 궤도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또 나타냈죠. 2분기, 3분기에도 이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원 정도고 순이익은 한 4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런 이제 개선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이제 상방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뭐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지금은 뭐 팔아야 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전고점 이제 돌파하고 넘어가는 그림이거든요. 이 전고점 자리를 이렇게 보이네요. 예, 이렇게 보면 매번 여기서 한번 슈팅 주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할 때마다 부딪히는 자리가 이 구간이었어요. 그 구간이 한 2만 1000원대 정도? 뭐 이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2만 2000원대 정도네요. 이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돌파를 하게 되면서 딱히 이제는 기술적으로 걸리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에 이어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더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방향성도 5일선과 11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5일선과 11선이 우상향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뭐 팔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흐름들을 좀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쫓아가는 느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고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간을 좀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에서 여기서 한번 눌러줄 때 22,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저가 매수의 포지션을 좀 잡아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내려왔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리면서 그런 이제 매수의 기회를 좀 주지 않고 있다. 요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의 매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잘 들어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금요일날 96만 주 사고 오늘 고스란히 물량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이런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최근에 좀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타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의 이 상승에도 어느 정도 연기금과 투신의 역할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시기에는 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연기금이나 투신의 역할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1분봉 한번 다시 볼까요? 1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매수의 거래량, 양봉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있죠. 양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있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고 횡보할 때는 음봉에서 거래량이 없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확 죽어버리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6개월 동안 현대로템이 한번 올 초에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 과정을 통해서 힘을 또 응축을 했고 그 힘을 6월 달에 들어서야 비로소 또 상방 흐름으로 가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이 상승 흐름들이 상당 기간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현대로템이 이전에도 그렇지만 한번 흐름 타면 굉장히 무섭게 가는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제 5일선과 11선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타고 가는 종목이죠. 근데 11선 깨지고 나면 이제 전반적으로 힘이 떨어지는데 지금 당장 뭐 11선이나 5일선 깨고 뭐 그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뭐 팔아야 될 부분들을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 이상으로 가서 2만 원대 중후반 정도 가면 매물대가 또 두꺼운 게또 대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일부 좀 저항을 받거나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될것 같고, 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상승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이제 흐름을 계속해서 좀 타고 가야 될 때다. 이런 방향성에 맞춰서 추세에 순응해서 좀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이번 달에 있을 혹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 거기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반응이 보일 수도 있고, 혹시 본업 이외의 번외적인 부분에서 북한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로템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수 있는데 좋은 모멘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이 흐름을 좀 타고 가면서 어디까지 올라설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아래를 보고 가죠. 얼마 안 깨지면 들고 간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의 추세 순응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탄력을 보일 때는 5일선과 11선의 기준을 두고 보는데요. 5일선이 종가상으로 깨질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요. 나머지는 11선이 깨질 때 전부 수익 실현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를 보고 가지 말고 얼마 안 깨지면 들고 간다. 이런 식의 추세에 순응해서 좀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현대로템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하나 팁을 드려보면요. 저희 그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뭐 궁금하신 거 또는 보유하신 종목들 또는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무료 추천 종목에 가시면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로 3종목씩 추천 나옵니다. 로그인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수 있게끔 무료로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는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한번 들려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카톡 친구 추가가 있죠. 이 카톡 친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그 텔레그램 방에 이제 입장하실 수 있게끔 링크를 드리고 있거든요. 보내드리고 있는데,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은 그날그날 이제 시황이라든지 이슈라든지, 그다음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드리고 있으니까는요. 텔레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친구 추가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현대로템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